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만인 어제 북한은 보란듯이 폭파 순간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신문과 TV를 통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파탄, 완전한 단절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퍼지고 건물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4층짜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폭파 당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카메라 화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북한 주민도 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33초 분량 영상엔 폭파 당시 압력을 이기지 못해 근처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유리 외벽이 뜯겨나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발파 전문가는 북한이 작정하고 군용 폭발물을 이용해 건물을 폭파시켰다고 강조합니다. 4층짜리 그 정도 부시는데 한 20에서 25km 정도? 최소 500km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이것만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약을 설치하고 이제 한 것. 앞서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폭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재빨리 공개해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충격적인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남측을 더 강하게 흔들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SBS 고정현입니다.